야, 여기서 사실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근데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일산에서 라디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화요일 휴무야. 그래서 자주는 못 왔고, 뭐 금요일에 이럴 때 한 번씩 일산 들릴 수 있으면 꼭 와서 커피를 마시는 곳인데, 여기가 또 제가 어떻게 성진지 또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코치님들 지금 태권 부위가 벌써 바깥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피규어 카페 커피숍이잖아요. 뭐 레고 커피숍이든 구경만 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웬만하면 다 1인 1주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에티켓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점이 옛날에 올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가드 잠깐 보이고, 전체적으로 진짜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플래시킹도 보이고 그렇죠. 이런 올드 제품들이 많은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태권 부위 우리 삼촌들 골드론 보여달라 했죠. 여기 골드론 있다. 황금 로고 골드론 됐죠? 끝. 와, 외계선 별똥 동자 아니냐 이거? 8인 28호 FX도 저쪽에 하나 보이고요. 이쪽이 대박입니다. 일단 한번 천장 한번 쭉 훑어주세요. 천장 다 옛날 제품들. 진짜 이게 돈 주고도 못 사요 저런 거. 종류별로 다 있네. 저기 플래시킹도 너무 멋있다. 보이시죠? 그레이트 파이브부터 해서 쭉. 와, 이걸 자세히 보면 핫토이 제품도, 물론 여기 뭐 핫토이가 아닌 제품도 있지만 주로 이제 다크나이트 시리즈, 이렇게 화장실에도 1:1 사이즈. 물론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태권 부위를 좋아하세요? 태권 부위 흉상부터 해서 태권 부위 이런 피규어, 마징가제트 피규어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멋있죠. 여기 뭐 12인치 피규어들도 여기도 조금씩 보이고, 여기도 12인치 피규어 핫토이 위주로 좀 보이네요. 핫토이를 원래 모으시는 분은 아닌데 피규어 카페를 하나 차리시면서 핫토이는 이제 따로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 취향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 취향이니까 난 좋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마크 4 겐트리 이전 버전인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똑같은데 오래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다이캐스트 제품이 아니라 마크 4 이제 구판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버전이에요. 대부분 플라스틱 버전은 나와 있고 최근에 발매되는 건 다이캐스트로 많이 나오겠죠. 햇산도 보이고 독수리 오염제들. 와, 얘들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얘들. 그래도 독수리 오염제인데. 아톰과 1028호도 굉장히 많이 모으시고요. 옛날 오전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 로봇들. 그리고 와, 롱맨도 보이네요. 롱맨 밑에는 또 다이캐스트 자동차들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슈퍼마리오랑 닥터 슬럼프도 있고, 방송공 전문가분들 덕후들을 라이트세이버라고 부르죠. 이게 되게 고가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라이트세이버도 손잡이마다 주인이 따로 다 있어요. 이렇게 약간 휘어진 라이트세이버는 두쿠백작, 십자가로 나와 있는 거는 카일로렌, 양날로 나와 있는 건 다스몰. 트랜스포머도 보이고, 요 트랜스포머는 종이네요. 종이, 종이로 만든 트랜스포머. 왼쪽은 실제로 이제 핫스브로 정품 리더급이네요. 트랜스포머 빨리 보여드리려고 엄청 준비 중인데 쉽지 않네요. 스타워즈 라인들 진짜 옛날 거든요. 진짜 옛날 거든요. 장고펫이죠. 보바펫의 아버지. 혹시나 어린이들 데리고 왔을 때 이거 만져가지고 넘어뜨리면 그냥 뭐 노예되는 겁니다. 이쪽은 또 마징가제트 라인이네요. 도라에몽, 원피스, 약간 선생님도 내과예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모으시는 잡식, 잡식.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볼트론 보이시죠? 메칸더 부위도 있습니다. 와, 이게 뭐 언제적으로 콤바트라 보이. 콤바트라 저기 프레시 킹과 프레시 타이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맨 피규어들, 뭐 라이브맨, 얘네들이 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즘에 저거 얘들은 막 100만 원씩 하던데. 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싼지. 이게 100만 원인가 봐요. 팔린 거? 네. 이거 5개, 이거 5개.
두 개나 있으신 거야. 로봇 합체되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어디 해외 나가시거나 이러면은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사오시거나 사 모으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우주소년 장가도 있잖아. 장가, 장가 갔나 얘는? 죄송합니다. 가이아도 있고, 그랜다이즈, 게타로봇도 있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조금 최근 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가루다도 있고 바이캄프도 보이고. 볼트론은 뭐 종류별로 다 모으셨네. 볼트론 칼도 엄청 크네. 이런 거 다 있으시고. 에반게리온들. 아스카도 보이네요. 아스카. 추억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프로레슬러들. 얘네들은 저는 잘 모르는 것들도 보입니다. 가면라이더들로 보이는데 고질라들. 얘네가 이거는 최신 제품인 것 같아요. 태권 부위 쪽이랑 메칸더 부위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네요. 아래쪽도 건담들이랑 또 다 디오라마를 좀 해놓으셨고 SD 건담들이 많이 이쪽에는 또 보이네요. 이쪽은 또 철인 28호 칸이다. 여러분 최근에 보여드렸던 마릴린 먼로님이 여기도 있네요. 아 역시 좀 핫한 것 같아요. 핫한 제품들. 터미네이터 라인 조금 엔더스컬 마징가 제트. 아니 빼먹고 안 보여드린 것도 많은데 여기 뭐 은하철도 999도 보이고 우리의 영원한 여인 메텔도 보이고요. 아톰도 있고 아스트로 보이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톰이고 여기 집시 데인저도 있네요. 스파이더맨이나 좀 생뚱맞고. 여기가 딱 라인을 정확하게 딱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넣어놓으신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마뮤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가 또 숨겨진 성지입니다. 거의 다 몰라요. 그냥 나만 아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레고방을 꾸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에 저에게 모티브를 줬던 그곳입니다. 핫토이 제품들도 보이고 우리 변사마님도 계시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장식장에 밀레니엄 팔콘을 놓고 싶었잖아요. 완성품이 원래 이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왜냐면 이상한 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공개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똑같이 이 장을 주문을 한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도킹베이. 뭐 말해 뭐합니까. 여기 지금 단종된 제품들도 다 와서 구경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올드레고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제 6285, 6286인데요 몇 년 안 된 블랙펄도 보이고 하네요. 이거 창작품이잖아요. 너무 멋있다. 유인도 이거 창작품이죠. 멋있다. 레이의 스피더도 창작품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난 요만한 거 샀는데 그거에 한 10배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옐로우 성도 있습니다. 이게 375예요. 375. 보통 이제 우리가 레고들은 보통 4자리 요즘에 만변대 5자리까지 나오는데 얘는 제품 번호가 375입니다. 옐로우 캐슬. 말도요. 이런 우리가 요즘 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긴 게 아니고 이 올드레고는 말이 브릭으로 돼 있어. 레고 60주년 기념 세트로 미니화돼서 나오는 거에 이 제품이 포함이 돼 있죠. 소피스 카멜이랑 여기 단독 전시회.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오면서 제품들을 보다가 와 이 전시장이 너무 예쁜데요? 그렇게 꽂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올바른 루트. 네, 와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 또 스타워즈 디오라마랑 여기 이제 임페리얼 셔틀 내리는 이제 형제가 내리는 이런 것들 약간은 축소되어 있는 디오라마들도 굉장히 여기는 사장님이 레고만 모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다이캐스트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동차 이 사장님이 덕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후에 맞는 잠들을 이렇게 다 짜시는 것 같아요. 단점은 오면 이제 뽐뿌가 계속 지름신이 계속 온다. 이거도 창작이에요 이거? 스피드바이크?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 우리 마뮤 사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랑할 만한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봤던 거는 거의 뭐 저도 아는 제품들, 저도 있는 제품들이고 이거 뭐예요? 이거
원피스 프랑크 장군을 레고로 저는 이게 귀엽더라고요. 좋아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보통 창작 품귀품이 약하거나 그런 게 많은데 들어보시면은 신영탁 형님 선물로 주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레트로 게임기를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게임기를 왜 장식장에 놓는가? 이 게임은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게임 사실 게임 뭘 못해요. 좋아하는데. 옛날에 팩으로 넣었던 거 아세요 혹시요? 그때의 추억이 있어서 그때 것만 좀 이렇게 모아놨어요. MSX, 메가드라이브, 와. 닌텐도 페미콤 뭐 이런 것들. 요게 닌텐도 최초의 TV 게임기. 와. 1977년에 나온 거. 되더라고요. 아 돼요? 네 돼요. 이게 이제 옛날 PC 엔진이라는 게임기인데 와. 이거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건 건 본 기억은 안 나요. 친구 집에 갔어요. 예, 요것도 PC 엔진인데 요건 좀 디자인 다르게 나온 거.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 제가 사실은 실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아, 못 사니까 모형으로. 네, 똑같은 거야. 내가 집을 좋아하는데 집을 못 사니까 모듈로만 사 모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하...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제 작품은 아니고요. 아니, 뭐 본인 작품처럼 얘기하셔서. 다름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집에다 다시 전시 끝나고 갖고 가려다 보니까 아, 집에 둘 데가 없대요. 어떻게 이거. 여기다 좀 두면 안 되겠냐 해서 저야 뭐 오십시오 라고 해서 디오라마 엄청납니다. 이거 그냥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냥 이거는. 네. 와서 이런 것들도 그냥 딱 구경할 수가 있고 밑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열려있을 때 오픈은 돼 있나요? 네 항상 오픈돼 있어요. 사장님 만약에 안 계셔 여기 사무실에. 문도 다 켜놓고 제가. 예. 요거는 제가 또 RC카를 좋아해요. 다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RC카들인데 유한 그거는 옆에서 구경하던 것들인데 재발매가 돼가지고 조금 때문에 만들어 놓고 잘 들진 않는데 다이캐스트도 요즘 조금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레고로 나왔었죠. 네 에스턴 마틴.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레고랑.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완전 묵직한데요? 예 진짜 괜찮죠. 우와 레고도 좋지만 이거 괜찮은데 제가 레고로 보여드렸던 게 여기 다 있네요. 부가티 시론도 다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소소한 네. 즐거움. 우와. 76년 머스크베라고나 할까요? 이거 미스박이에요. 대박이다. 아 여기는 사무실. 아, 사무실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아 벌금. 예, 문도 아까 안 열립니다. 와 디오라마 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 괜히 열어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봇창고와 마뮤갤러리 한번 들려봤습니다. 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옛날 장난감을 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또 옛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상훈의 성지방문은 계속됩니다. 안녕. 아, 자기만 보려고 안에다가 레어템을 여기 넣어놨네. 아, 그 다스몰 머리. 밤에 야, 혼자서 야근할 때, 밤 조심할 때 가끔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네.